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자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하도록 하죠. 자, 그 이전에 시장 분석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을 돌파할 때 기관 외국인이 강한 쌍끌이 매수세로 들어왔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홀딩하자 전략 주요했고요. 자, 지켜야 될 선들 잘 지키다가 장 후반에 땡겼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기관은 최근 한 5-6일 동안에 매수세를 잠깐 멈춰주고 개인도 던져주는 것을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다 받았고요.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쫙 다 받았습니다. 1778계약 그리고 기관은 1275계약 콜옵션 초반에 조금 늘려갈 때 시장이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프로그램 매수세, 자, 1300억대 장막판에 확 들어왔어요. 그것이 외국계 자금인 것 같다 판단 들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프로그램. 그래서 닥터K는 아직도 코스피를 더 좋게 보고 있다. 코스닥은 막판에 기관이 좀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죠? 막판에 좀 들어오고 손바뀜. 그러면 코스닥도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개인이 계속 고집 부리고 사진 않았으니까. 자, 그러나 바이오주나 이런 것이 대거 보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불안해서 저는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고 그 대신에 시장이 턴 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서 플러스급 마감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부터 4 아침에 4 그래서 적당히 비중 늘어가면서 종가권에 또 360여 원 외국인이 갑자기 땡기면서 또 땡겼다. 그것은 외국인이 시장을 죽이기 싫다 이런 의지도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적당하게 묶어 놓는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 막판에 땡겼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작용됐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동시효과에서 자꾸 땡기고 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47,000원만 강하게 뚫어서 월요일날 시작한다면 목표치인 48,0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홀딩, 계속 홀딩 12만원 목표치인데 인까지 왔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홀딩. 자, 나머지는 그만 하고요. 자, 오늘 특징적인 것은 IT 중에 LG전자가 좀 많이 낙폭이 크다. 참, 이 지금 장의 특징이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6%짜리 빠바박 나오고 있습니다. 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죠. 자,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뭐 언급하고 싶은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보자면요. 셀트리온, 야, 강하게 가지 못하고 또 그냥 수도만 해놨다. 아직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다. 기간은 조금 들어왔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상승하지 못하고 약하게 또 밀리고 말았다. 여전히 포인트 아니다. 마이너스 외국계 151,944주 그죠? 주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그냥 멈춰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멈춰있는 정도인데 외국계 또 매도세 있죠. 멈춰있다고 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폭락하다가 멈췄어요. 그냥 올라가는 모양보다 밀리는 모양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모양이 더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봉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봉을 세우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그럼 어떤 모양이 더 자연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모양이 더 자연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모양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게 여기서 턴 하려면 이런 게 나와줘야 턴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아니면 딴 거는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푹 빠지다가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잘못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돼야 올라간다고 그 다음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거 확인하고 눌림목 주고 뭐 이럴 때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아직까지는 빠르다 생각합니다, 저는. 수돕이다, 수돕. 그냥 수돕이다. 모양이 올라갈 것 같아요.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5일도 못 올라갔어요. 5일도 못 올라탔어요. 그러나 신라젠이 조금 낫는데 지금 빠진 거 보니까 또 어떨까 모르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그냥 수돕입니다. 수돕. 그죠? HLB, 그냥 수돕이에요. 수돕. 신라젠 아침에 좀 반등할 수도 있을 모양을 만들었어, 일단. 그쵸? 말이 다르죠? 왜 다르나? 이렇게 올라갈 모양을 그래도 만들었다고요. 양봉이 제법 여기 음봉을 크게 말아 올리고 상승하고 있었다.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적어도 반등 한번 기대해 보지. 아직까지 나머지는 그런 신호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옆으로 기고 있잖아, 그죠? 원식님 반갑습니다. 원식님 카페 24좀 애매하다 그랬죠, 그죠? 세게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이오주 사랑하는 거 너무 짝사랑 내지는 왜 사랑하지 마시라.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어쨌든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종목도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덜 맞을 소리일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 이해되십니까? 뭐 이거 살만합니까?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치우치지 마시라. 그럼 포트폴리오에 원래 목적과도 어긋난다. 한 종목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그거 상기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아마 찾아뵈야 될것 같은데, 혹시 못 찾아뵈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휴가 때문에 결방입니다. 안내도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닥터K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마치고 나면 SNS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지인들에게 뭐안 보낸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무료 대한민국 주식 최강 방송 자부하고 있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